지난 4월부터 일부 시범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 5개월여 사용한 결과 부적절하게 사용한 병사 다수가 적발됐는데요. 한 병사는 부대 내에서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윤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휴대전화 사용 시범부대 소속인 최모 상병. 지난 5월 부대 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됩니다. 군 당국에 조사했더니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군복무 중에도 한 겁니다. 그 핸드폰에서 포렌식하고 이미징 따가지고 한 지금 현재는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는 인식을 하고. 최상병은 입대 전에도 인터넷 도박 경험이 있었고 입대 후에는 병가 기간 때도 도박에 빠졌습니다.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자기 개발이나 건전한 여가 선용을 내세우지만 군사자료 유출이나 군기강 해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밖에 4개 시범부대에서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병사 540여 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결과 미등록 휴대전화 사용 17건, 허용시간 외 근무 취침 시간에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10건으로 총 25명 병사가 위반했습니다. TV조선 윤율입니다.